One need not be a scholar of cultural change to notice that cultures have been changing more rapidly with each passing decade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은요 뜻이 없어요. 얘는 그냥 보통 사람,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뜻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Need not be a scholar, 그죠? Need not be 뜻은 뭐냐면 될 필요가 없다. 될 필요가 없다. Scholar 학자입니다. 이게 스쿨에서 나온 거, 스쿨. 학교에서 뭐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학자죠. 학자, cultural change, 문화적 change, 변화가 되겠습니다. 변화 되겠습니다. 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투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그죠? 데, notice는 보는 거 정도로 보면 보다, 보기 위해서, 그죠? that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되도록 보면 되겠어요. 라는 것을,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that 이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화적 변화라는 것, 문화적 변화에 대한 학자, 문화적 변화에 대한 학자, 즉 문화적 변화 연관 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that 이하를 보기 위해서 cultures, 문화라는 것이 have been changing,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이죠? 변해 오는 중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변해오는 중이다. More, 더 rapidly, 빠르게 with 되겠습니다. with는 뭐와 함께? 뭐와 함께 빨리 변하고 있냐면 each passing decade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지나가는 decade, 세기. 아니, 10년이구나. decade 10년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거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10년. 10년 지날 때마다, 이 정도 해석하면 좋습니다. 10년 지날 때마다 더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문화 변화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Cultural change라는 것이 occurs,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At such an accelerated pace today 되겠습니다. at은 로죠. such, 그렇게, 그죠? accelerated, 가속화된 pace, 그죠? 속도로 발생하니까, 오늘날 발생하니까, 그래서, It's difficult. It 가져오죠. To가 진주어죠. To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Keep up with. 뭐뭇에 뒤처지지 않다. 레이티스트, 최신의 development, 발달. 최신의 발달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워. 왜?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search가 있어요. 대시 있어요. search. 혁명. 그죠? search 혁명. 그 다음에 that 구조죠. 그죠? 그죠? 요거는 그렇게
이거는 이거는 같은 말이 so 대꾸문이랑 so 형용사 대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대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죠? 대신 그래서란 뜻입니다. such 형용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에서 that 그래서 이거 이거 하다. 이게 쓰면은 좋은데 너무 길어서 쓰기가 좀 그렇네.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에서 그러한 명사에서 물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명사에서 그런 명사에서 물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such어 형용 구조죠. such어 형용 accelerated가 명사로 보시면 돼요. 명사로. 그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 recent revolutions 되겠습니다. 최근에 recent 최근에 revolution 혁명 같은 것들 있는데 in transportation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가르치시고요. 자, have evolutions, revolution이 주요고요. have mad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혁명들이 made 자, 사역동사였죠? 왜 사역동사? The world 목적어죠? 뭐 seem 목적 보어죠? seem 하게 smaller 더 작아 보이게 만들다는 얘기죠. seem smaller는 더 작아 보이다 이런 뜻이죠. 동사 원형어죠 seem. 자 어디에서 혁명이냐면 in 어디에서 transportation 그죠? 수송 그죠? 수송 수송이나 또 뭐냐면 electronic 그죠? 전자 커뮤니케이션 통신 그렇습니다. 전자통신에 있어서의 혁명이라는 것이 세상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today it is possible 가주어진 주어네요. to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travel 이동 이동하다 travel 이동하다 to the other side of the earth 되겠습니다. to는 로죠. The other side 되겠습니다. 반대편입니다. of the earth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그죠? in a commercial airliner in about 그죠? 자, in은 그냥 그뭐 타고 안에 있는 거니까 in이 안에 있는 거니까 commercial 상업적인 airliner 비행선 비행기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요. 여객기 정도로 봅시다. 여객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 In about the same time. 이는 이내에. About 약 the same time 같은 시간. The same time 같은 시간. 같은 시간 이내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업 비행기 타고 상업 여객기. 그러면 여기 여객기가 누구냐면 바로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네. 그죠? 네.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아이, 왜 그러지?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요렇게. 그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it took our great grandparents to travel 50 miles in a horse and carriage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great grandparents 되겠습니다. 뭐 조상들, 조상분들께서 travel 이동합니다. 50마일을 이동하는 거죠. In a horse, 그죠? 말 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고입니다. 타고 정도 보십시오. 말이나, 그죠? 아니면 마차 타고 50마일 이동했는데 걸렸던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테이크가 있는데 자,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it takes 시간 되겠습니다. 시간 for
목적격 조부정사.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여기 포목적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포목적격 같은 경우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알죠? 목적어가 to 하는데 시간 걸리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뭐뭐뭐 하는데 시간 걸리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for 목적어 쓰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경유하여 그렇죠? via satellite 이거는 인공위성이죠. 끌어주십시오. 인공위성을 경유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view 보다 뭐를 instant transmission 되겠습니다. instant 즉각적이에요. 그죠? instant 식품 바로바로 해먹는 거죠. transmission 전송 되겠습니다. 전송을 볼 수 있습니다. 뭐의 전송? live newscast 그죠? 생 뉴스캐스트가 뉴스 방송이죠. 뉴스 방송. 그러니까 생방송이라고 보면 돼. 라이브 뉴스캐스트 이거를 즉각적인 생방송 전송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From 이 생방송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anywhere in the world 세계의 어떤 곳에서 그죠? 세상의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생방송을 즉각적 생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satellite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이거 electronic communication 이걸 얘기하는 거겠네. 그죠? 요렇게 그 다음 indeed 게다가 Global Exchange of Commodity 되겠습니다. 글로벌이 전 세계적인 Exchange 교환이네요. 뭘 교환할까요? Commodity는 일상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아 이걸 상품으로 봅시다. 일상용품이라는 뜻도 있고 상품도 됩니다. 상품과 정보. 정보의 전 세계적인 바로 이 교환이라는 것은 is bringing 그죠? The world population 세계의 인구 population 인구 되겠습니다. 인구를 그죠? closer to the notion of living in a global village 되겠습니다. 더 가까이 to는 어디 어디로죠? notion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 living in 산다는 개념 어디에서 global village 이 global village가 지구촌입니다. 그죠? 지구촌으로 간다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개념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다 bring 데려가다 되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상품과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 그럼 이 상품이라는 것이 수송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송. 수송에 해당되는 수송 여객기로 수송 그 다음에는 정보가 있죠 information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 satellite 이런 거죠 이렇게 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펜을 좀 색깔 바꿔볼게 자 이거를 헷갈리니까 이거를 색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교환 상품과 정보의 교환이라는 것이 그죠? 교환이라는 전 세계적 교환이라는 것이
세계 인구를 더 가까이 데려갔어. 어디로 데려갔어? 세계 인구를 바로 개념으로 데려갔어. 무슨 개념?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개념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까지는 뭐죠? 운화적 뭐야 변화가 급격히 발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자질구레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이 얘기야. 문화적 변화가 급격히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요렇게 그죠? 뭐냐면 혁명, 수송과 전자통신, 혁명 때문이다. 자, 급격히 발생했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송혁명.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자통신. 전자통신. 그죠? 혁명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됐죠? 네, 정신혁명입니다. 그래서, 자, because of this rapid and dramatic increase 되겠습니다. 이거 빠른 형용사죠. 빠른 그리고 드라마틱 극적인 increase 증가라는 거 있죠. 어디에서 our capacity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용 능력 to interact with people. 자, 이렇게 누구누구와 그죠? interact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그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 In other parts of the world.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다른 어떤 그 part, 이거 지역으로 봐야 되겠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의, 그죠? Increase. 극적인, 빠르고 극적인 증가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걸어 한 번 더 치시고요. 때문에. 자, 다른 지구의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리의 수용 능력에 있어서의 빠르고 극적인 증가라는 것 때문에, 그죠? 뭐냐면 이 증가 때문에, 자, because of increase 이거야, because of increase 증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능성, likelihood 가능성이라는 거죠. 저 cultures 되겠습니다. 문화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diffusing 되겠습니다. cultures, diffusing, cultures 이거는 diffusing 확산이죠. 확산, 그죠? 확산. 그 다음에 전파인데 확산, 전파 이 가능성 문화 되겠습니다. 문화 그죠? 문화 확산의 전파 또는 확산의 가능성은 has increased 증가했다는 얘기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어디에서 in recent decades 되겠습니다. 최근 decade 수십 년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얘기죠. 수십 년간 증가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뭐냐면 증가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이거 한번 정리합니다. 다 세계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있는 뭐예요? 능력에 의 빠르고 극적인 향상, 극적 증가 때문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 여기서부터까지구나. 그죠? 가능성이 뭐죠? 문화 확산. 가능성이 촥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문화 확산의 가능성이 촥 올라갔어요. 전파의, 문화 전파의 확산이 촥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